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전도유망한 젊은 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생전에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고인은 평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 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해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다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 의원님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발언 중지. 지금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답하세요.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깐 중단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단하세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제를 방해하는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